이명웅의 무서운 성장 속도. 이명웅은 자신의 단점을 노련하게 영리한 보컬이다. 비범한 남자. 방송가를 누비는 트로트 가수 이명웅은 TV조선 미스터 트롯의 최대 수혜자로 불린다. 방송 출연 한 번으로 올해의 가장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으는 인물이 되고 방송가와 축제,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이 잇따른다. 소위 대박을 쳤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인기는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에 1등 자리를 잡아서만은 아니다. 분명 미스터트롯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화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그가 쌓아온 내공이 워낙 탄탄해서다. 이명웅은 트로트 가수로 데뷔 전 가수를 꿈꾸던 실용음악 전공자였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유명한 친구 따라갔다가 합격했다는 일화도 있다. 음악 학원에 자체 시험이 있는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갔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이명웅만 붙었다는 일화도 있다. 데뷔 전 보컬 팀 어썸블라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경험을 쌓기도 했다. 이명웅의 인생을 바꾼 건 트로트였다. 우연히 지역 대회에 출연하면서 잠재된 끼를 찾은 그는 포천의 한 가요제에 선의 나이가 어때서를 부른 후 최우 수상을 수상했고 이후 트로트로 대회를 나갔을 때는 거의 1위를 놓치는 법이 없었다. 2015년 상하반기 아이네 청년 트로트 요제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고천 90호 가요제에서 동항을 수상했다. 특히 그가 트로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결정적 계기는 KBS 전국 노래자랑이었다. 2016년 KBS 전국 노래자랑 포천편에서 최우 수상을 거머쥐면서 트로트 가수로 진로를 변경했고 같은 해 미워요 소나기로 데뷔했다. 이듬해에는 멋이 중원디를 발표하고 아침마당 출연 이후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중적인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는데 미스터트롯이 그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다. 어떻게 그가 진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인지를 분석하려면 방송을 통해 안정적이다, 지적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 등의 평을 얻은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명웅은 자신의 단점을 노련하게 숨길 줄 아는 영리한 보컬이다. 또 음정 하나하나마다 강약을 주면서 섬세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이명웅의 강점이다.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지독한 연습벌레라는 것이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명웅의 영리한 보컬은 연습에서 비롯됐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만 개 조합 중에서 최적의 소리를 찾은 뒤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한다고 하는 게 그의 방식이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습 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라는 후문이다. 그렇다고 이명웅은 보컬이 자로 잰 듯 형식에 얽매이는 스타일은 아니다. 형식적 완성도는 물론 이를 넘어서 이명웅식 감성적인 트로트라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이 역시 실용음악을 공부하고 발라드 팝 등을 두루 소화할 수 있는 내공이 있던 덕이었다. 결국 이명웅은 꾸밈없이 말하듯이 내뱉는 목소리로 대중에게 따뜻한 위로를 안길 줄 아는 음악의 체온을 담아내는 가수가 됐다. 한번 날개를 단 이명웅의 성장은 무서운 속도를 보였다. 일단 음원 성적에서부터 다른 출연자들과는 다른 파급력을 보여줬다. 28일 기준 멜론 일간 차트를 살펴보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찐이야 바람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30일 오전 7시 기준 실시간 차트에서는 이제 나만 믿어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바람 보랏빛 엽서 배신자 1편 단신 민들레야
상사와 두 주먹 데스파시토 데스퍼시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미워요, 소나기 머시 중원디 따라 따라 등 최근 내놓은 음원은 물론이고 경연 프로그램 출연 이전에 내놓았던 곡들까지 인기를 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트로트 가수로는 이례적인 성과다. 음원 성적뿐 아니라 최근 방송가는 누비면서 예능적인 성장도 이뤄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스타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끼를 언급한다. 이명웅은 최근 뭉쳐야 찬다, 끼리끼리, 아는 형님, 라디오 스타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순수하면서도 재치있는 말솜씨로 시청자들의 훈훈한 미소를 짓게 하는 가수다. 다방면에서 무서운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명웅에게 이제 남은 과제는 자신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3일 미스터트롯 특정곡으로 내놓은 이제 나만 믿어요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향후 온전히 이명웅의 이름으로 내놓을 앨범에도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대중은 물론이고 관계자들도 크게 우려는 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어제도 오늘도 그랬듯 내일도 변함없이 노래하겠다고는 이명웅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바플레스 유 이명웅,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오늘 고민 공개. 가평의 한 카페에서 송김 박장을 기다리던 뜨동이 4인방은 깜짝 카메라를 계획한다. 이들은 김숙에게 전화 걸어 휴게소라고 거짓말을 한 후 카페 곳곳에 숨어 등장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태둥이들의 귀여운 깜짝 카메라 성공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이명웅,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는 송김 박장이 출장 상담을 오게 만든 고민을 풀어놓는다. 더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태둥이들이 말하지 못했던 고민은 무엇일지? 인생 누나로 처음 데뷔하게 된 송김 박장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했을지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명웅,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는 각자의 매력으로 송김 박장은 물론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계획이다. 이명웅은 트로트 가수로 데뷔 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살려 바리스타웅으로 변신, 마치 커피 CF의 한 장면 같은 모습으로 보는 이들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찬원은 툭 치면 연예계의 정보가 쏟아지는 놀라운 면모를 뽐내지만 어딘가 조금 엉성한 허당미로 반전 매력을 안긴다. 정동원은 셀프 카메라를 들고 촬영장을 달려다니며 정동원 TV를 선보인다. 직접 연출을 맡아 현장을 지휘하고 부르지 않아도 달려오는 적극적인 정동원 리포터로 활약, 촬영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더불어 찬원이 형에게 주려고 만들었다며 정동원 표 자작곡을 바플레스 유에서 최초 공개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시원하게 뽑아내는 구성진 소리에 모두가 감탄했다고 전해져 과연 정동원의 노래가 이찬원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방송에서는 트동이들과 함께하는 김숙의 트로트 교실이 열린다. 장민호는 김숙만의 비밀무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다. 트로트 선생님으로 변신한 김숙의 신박한 기술을 접한 트동이들은 은근 말이 된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 과연 김숙만의 트로트 기술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한편 이명웅,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는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바플레스 유 두 시청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직접 본방사수 이벤트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들이 준비한 본방사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는 바플레스 유의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명웅,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송김 박장의 인생 누나 데뷔전은 이날 저녁 7시 50분 바플 네스 유에서 방송된다.